여기에 파란 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오후 5시 30분부터 버스 전용차로가 실시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은 버스 전용차로와 무관합니다. 왜 버스 전용차로에 들어갔어?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버스 전용차로가 있을 때 자전거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버스 전용차로는 못 들어간다.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될까요? 여기로? 여기에 대해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니, 이쪽으로 자전거를 제일 바깥 차로에 우측 가장자리로 가라 그러는 이유는 느리게 가니까 다른 차들이 쭉 옆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버스 정차로 있을 때는 버스 정차로 못 들어간다. 그럼 여기로 가야 되나요? 매우 위험하죠? 버스와 이쪽 지나는 차 사이에 샌드위치가 돼갖고. 제일 바깥 차로는 좀 넓어요. 이게 좀 넓습니다. 다른 데가 3m면 여기 한 4m 정도 되거든요, 보통. 왜냐면 요런 공간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좁아요, 공간이. 3m밖에 안 되는데. 버스 지나가죠? 옆에 또 다른 무슨 트럭 같은 거 지나가면 완전히 샌드위치 돼갖고. 이거 경찰청에서 이런 거좀 정리 좀안 해주나요? 버스 전용차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자전거는 예외적으로 제일 바깥으로 갈수 있다. 이런 걸 빨리 법 개정을 해야죠. 자출사 회원분들, 그런 거 국민청원에 넣으세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얘기냐? 자전거 이용해 출퇴근하면은 배출가스도 없고 얼마나 좋냐? 녹색 성장에 아주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갈 길이 없다. 여기에 이쪽에 보도에 갈수 있는 길이 있으면 다행인데 보도에도 갈 길이 없고 자전거 우선 도로도 없고 자전거 전용 도로도 없고 어쩌란 말이냐? 자전거는 한번 그런 거 좀. 근데 20만 명 돼야 된다면서요? 자출사 회원분들이 70만 명이니까 거기서 조금만 하면은 좀 이런 거 국민청원에서 해결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 자전거가. 이 정도면 충분히 길 가장자리고요. 가는 거죠. 그러다가 죽을 뻔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비키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자전거. 아, 노란선 타고 잘 갑니다. 네. 아이쿠! 와! 아이쿠! 와! 아니, 버스가 그렇게 가까이 오면 어떡하나요? 허허! 버스가 좀 여유 있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길이 좁아갖고요. 버스는 또 옆에 있는 차가 있으니까 그냥 휙 지나는데 자전거 조금만, 핸들 이렇게 조금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넘어져갖고, 이쪽으로 넘어서 여기, 보도통에 머리 부딪혔으면 헬멧 쏘고도 크게 다쳐요. 또, 이쪽으로 넘어져갖고, 버스 앞부분에서 부딪혀갖고 넘어졌는데 버스 뒷바퀴 밑으로 머리가 들어가면 밟고 지나가면 사망이에요. 버스는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을 땐 자전거 도로로 가고요. 없을 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죠. 앞에 가는 차에 대해서. 자전거는 옆으로도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자리로 갔죠. 그 옆으로 차가 지나갈 때 자전거로 거리를 두지 않으면 자전거 턱 핸들 부딪혔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에 대해서는 측면, 옆으로도 안전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 버스 안전거리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버스에 대해서 난폭운전으로 신고했습니다. 난폭운전 될까요? 난폭운전은 안전거리 미약고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 딱한번 했죠. 그래서 난폭운전은 아니에요. 다만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해서 내가 놀랬죠.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대상인데 벌점 10점, 범칙금 버스는 5만 원이던가요? 승용차는 4만 원이다. 찾아보죠. 전 그런 거잘 몰라요. 그런 거는 단속하는 경찰관이 제일 잘 알죠. 한번 찾아보죠. 여기 나오네요. 안전운전 의무 위반 48조 1항 해갖고 5만 원, 버스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여기에 해당됩니다.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 부과되고요. 운전자 확인되지 않으면 그 버스 회사에 과태료 10,000원 플러스 시켜서 내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끝났다네요. 이 사건에 대해서 동영상 확인 결과 난폭운전에 해당되지 않아 종결합니다. 아니, 난폭운전이 안 되면은 다른 법규 위반이 있으면 거기에 처리를 해야죠. 꼭 요거라고 해서 요게 아니면 그 다음 걸 해야죠. 근데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꼭 찍어서 얘기해, 고구만. 아니, 그게 난폭 운전 아니면은 내가 위협을 느끼자니 넘어질 뻔했잖아요. 운전할 때 안전거리 유지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했으면 위험하게 했잖아요.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다 같은 거예요. 그런 걸 한번 단속을 당해봐야 저 버스 운전자가 다음엔 안 그러죠. 그래야 더큰 사고를 막을 수 있죠.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버스가 지나는데 맨날 그렇게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누가 하나 죽어봐야, 그래야 뒤늦게 후회하는 거죠. 제가 점점 말이 과격해집니다. 죽어봐야. 죽습니다, 진짜. 저는 저런 사고 해봤어요. 자전거 제가 툭 쳐갖고 밑에 들어갔고 머리가 버스에 역과돼서. 근데 또 여기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분이 어떤 저한테 질문하셨냐면은, 장소는, 와! 시속 39km로 주행 중이었네요. 자전거가. 그럼 자전거 잘 타시는 분이네요. 시속 39km로 주행 중이었고요. 자동차 전용도로 아니고요. 버스 전용차로지만 대구는 오후 5시 30분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고요. 법적으로 차로에, 바깥차로에 2분의 1까지 보장받을 수 있지만, 저는 항상 제일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까 노란 선은 위로 갔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날은 버스가 제게 많이 붙어서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광각으로 촬영된 영상이라 간격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황색 점선 바깥까지 밀려날 정도였습니다. 갓길로 떨어질 뻔했는데요. 갓길은 아스팔트 포장과 단차가 있어서 거기 밟아서, 비스듬히 밟아서 자전거 넘어지죠. 큰 사고, 넘어지면 인도턱에 부딪힐 뻔했죠. 그래서 스마트 국민 제보죠? 국민 10분가요? 신고인가요? 신고를 했는데, 대구의 모 경찰서에서는 동영상 확인 결과, 난폭운전에 해당되지 않아 종결합니다. 그래서 불만을 표시하는 평가를 남겼대요. 그래서 추가 답변도 없대요. 근데 문득 생각나서 변호사님께 질문 드려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거 경찰에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거나 더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참고하기 위함입니다. 자전거 도로 주행하다 보면 텅빈 2차로에서도 굳이 자전거 쪽에 붙여서 위협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도로교통법 46조의 3, 난폭운전 금지. 거기는 계속 해야 돼요. 또는 그 해당 사항이 몇개 있는데요. 그걸 갖다가 두개 이상을 연속해서 하거나 하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번 했기 때문에 난폭운전은 아니고요. 19조 3항의 안전거리 미확보. 19조 3항에 보면 자전거에서 옆으로 안전거리 확보를 해야 되죠. 19조 1항이 앞차와의 안전거리고요. 19조 2항이 옆으로 가는 자전거의 안전거리고요. 19조 3항이 옆에 진로변경할 때 다른 차가 있으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요. 19조 4항이 뒷차는 안전거리, 앞차는 급제동 금지. 이유 없는 급제동 금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19조가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19조만 잘 지켜도 사고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이분께 이랬습니다. 법적으로 차로의 2분의 1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다. 어디에 근거했을까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가라고 돼 있지. 2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했을까요? 우측 가장자리라는 것은 예컨대 도로를 나눴을 때이 영상 보고 얘기했죠. 여기가 이만큼 있으면은 1, 2, 3. 한이 정도로 가야 되지 않나요? 그래 이쪽으로 다른 차들이 지나가죠. 가운데로 떠오르면은 아이고, 제 얼굴에 이렇게 좀 그런. 아니, 그래도 자, 이렇게 해놓으면 요런 다른 차들 지나기도 힘들잖아요. 옆에 2차로 다른 차들 가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버스는 어렵더라도 승용차 같은 거 지나갈 수 있도록 이게 제일 끝 차로가 3m 또는 그 이상입니다. 3에서 4m 정도 되는데요. 3m라 하더라도 자전거가 1m면 가죠. 1m면 충분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 노란 선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1m. 요 정도. 요 정도로 가주는 게 안전하죠. 그래야 요 나머지는 다른 차가 지나가죠. 제가 그래서 우측 가장자리를 절반의 우측이면 된다. 이게 어디에 근거합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올려주셨어요. 법적으로는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요. 근데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요. 이게 어디 거냐면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연구원이 저기 일산에 있었는데요. 지금도 일산에 있나요? 제가 거기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국가 산하기관이죠. 여기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우측의 가장자리 범위는 어딘가요? 여기에서 오른쪽을 말합니다. 아니 아니 아 여기 요 차로에서 반으로 나눠놓고 요 오른쪽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 우영합니다. 옆에 차들이 안 갈 땐 괜찮은데 옆에 차들이 있으면은 다른 차들이 비켜가려다 못 비켜 부딪힐 수가 있어요. 이거 교통연구원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 말대로 하지 마시고요. 더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더 오른쪽으로. 최대한 오른쪽으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죠. 자동차 이용이 가능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는 어디까지인가요? 2분의 1 기준으로, 요 2분의 1 기준으로 오른쪽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측 가장자리 범위는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찰에서는 위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찰은 그렇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더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저렇게 가는 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측 가장자리. 쉽게 생각하세요. 우측 가장자리가 어디예요? 우측 가장자리예요. 오른쪽 가장자리. 가장자리라는 것은 이 가쪽을 말하는 가쪽. 요거 빼고요. 여기는 울퉁불퉁해요. 여기는 그 하수도 지나는 그 울퉁불퉁한 데 있어서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그리고 또 시멘트가 이렇게 아까처럼 아스팔트 단차가 있었을 때 여기는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좋죠. 그런데 우측 가장자리. 우측 가장자리는 이쪽으로 다른 차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남은 우측 가장자리로 가는 게 그게 안전합니다.